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 그 가스산업기사 가스설비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렌 가스를 2.5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압축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희석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희석제라고 하는 것은 아세틸렌 희석제는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했습니까? 판매에, 그죠? 판매에 질 수 있나, 그죠? 판매에 질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프로판, 메탄, 그죠? 에틸렌,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희석제는 여기에서 중복되는 물질들 중에서 골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활성이 뭡니까? 타지 않는 이 질소를 여러분들께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질소도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인나에서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보다도 질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판매에 질 수 있나? 이렇게 이 종류들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압 과정으로 이루어진 가스 터빈의 이상 사이클은 무엇인가? 가스 터빈의 이상 사이클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가스 터빈에서 이상적인 사이클은 브레이턴 사이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두 개의 브레이턴 사이클을 보면은, 그죠? 브레이턴 사이클을 보면, PV 선도하고 TS 선도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를 우리가 PV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T하고 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P는 압력이 되는 것이고, V는 우리가 체적이 되는 것이죠. T는 온도가 되는 것이고, S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 같은 경우에는 PV 선도하고 TS 선도의 모든 사이클을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Y,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손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게 PV 선도가 되고 요거는 TS 선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요렇게. 이 한자로 보면 이게 날일자가 되는 것이죠. 날일자. 맞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순환하는 것을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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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돈다라든지. 그죠? 이러한 PV 선도하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PV 선도하고, 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브레이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브레이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개의 등압 과정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할 때 압력이 변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압력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압력 변화가 없죠?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이것도 압력 변화가 없죠. 그래서 압력 변화가 없는 과정을 우리가 등압 과정이다. 압력이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압력이 동등하다. 등압. 압력이 동등하다. 등압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엔트로피가 일정한 값을 이것을 우리가 단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열. 그렇죠? 요것도 우리가 단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단열선과 두 개의 등압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클을 우리가 브레이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은 에릭슨 사이클하고 스틀링 사이클, 아트킨슨 사이클 전부 다 이 모양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손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여러분께서 교재를 표시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없으면 인터넷에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의 단열 과정하고 두 개의 등압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클은 우리가 무슨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브레이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자체로도
과거에 몇 번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아시겠죠?